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다양한 중독의 덫.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고 함께하는 이것의 중독도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요즘 혈당은 계속 오르고 살은 찌고 배는 나오고 걱정은 정말 태산이죠, 진짜 지금. 밥을 진짜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기보다는 밥을 더 많이 먹고 또 입심심하면 또 빵을 먹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탄수화물에 중독된 대한민국.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탄수화물 중독과 마약 중독의 뇌가 비슷한 형태를 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쾌락 호르몬이라 불리우는 도파민의 분비 때문입니다.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고 탄수화물 중독의 주 원인입니다. 탄수화물 중독은 폭식의 위험성을 높여 만병의 원인, 바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. 이제는 탄수화물도 똑똑하게 골라 먹어야 할 때, 지혜로운 탄수화물 섭취로 비만과 혈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,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